안녕하세요. 엘란비탈 박승욱 작가입니다. 항상 제 유튜브를 응원해 주시고 구독해 주시는 구독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 제가 지금 유튜브를 시작한 지꽤 되었어요. 물론 뭐 7년 전에 만들었나? 개설을 해두고 이걸 뭐 브이로그로 사용하든지 아니면 제가 이제 오프라인 강의할 때그 복습용으로 한 번씩 영상을 올리곤 했었는데요. 지금 그런데 2년 전에 올린 복습용 영상이 또 조회수도 많고 하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이 영상을 본격적으로 시작한 것은 제가 올해 1월 달 정도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1월 달부터 시작을 했고요. 그때는 이제 구독자가 10명 이렇게 시작을 했겠죠. 그러다가 뭐한 6개월을 했더니 7, 8월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구독자가 그때 2, 300명이 되었어요. 그래서 아, 이거를 이제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왜냐하면 저 같은 경우에 유튜브 말고 이미 강의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오프라인 강의도 하고 있고, 온라인도 제가 녹화를 해서 그것을 또 판매를 하고 있어요, 강좌를. 근데 그걸 제가 하고 있는 상황에서 유튜브에 또 이런 영상들을 올린다는 게좀제 입장에서 부담도 되고 했기 때문에 중간에 이제 그만할까도 생각을 했는데, 이게 또 그만하려고 하다 보면 유튜브에서 뭔가를 해주는 것 같아요. 추천해준다든지 해가지고 또 구독자가 또 계속 늘는 거야. 그러면 또, 아, 이거 아니겠다. 좀 이것도 해야 되겠다 해서 또 하다 보면 또 이게 또 딜레마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또 멈추려고 하면 또 유튜브에서 또 추천해줘가지고 구독자가 늘고 그러다 보니까 어느새 12월쯤 되니까 11월 말인가 12월 초가 되니까 1000명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뭐 빼박이죠. 빼도박도 못하고 이제 이거 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 되었고요. 제가 이제 유튜브를 제가 제걸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러분들 이런 거 궁금하시지 않나요? 자, 지금 제 유튜브에 들어왔고요. 현재 구독자가 1300명이에요. 그러니까 한달 사이에도 이미 한 300분 정도 구독자가 늘었어요. 자, 이렇게 구독자가 계속 늘고 있는 상황에서 제가 또 이거를 접으려니까 이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열심히 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제가 접는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계속 열심히 하겠다는 이야기를 말씀드린 거고요. 잠깐 보여드릴게요. 제가 채널 분석해서 제걸 보면, 아, 7일 동안이구나. 지난 7일 동안 채널 조회수가 15,153회가 있었고요. 꽤 되네요. 그렇죠? 시청 시간이 1,000시간, 1,100시간 정도 됩니다. 그리고 구독자가 일주일 사이에 250분이 넘 거예요. 자, 근데 옆에 보면 추정 수익. 아주 귀엽죠? 1달러. 거의 뭐 2달러도 안 되는 그런 추정 수익이 생겼습니다. 광고도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난주 일요일부터 가능하게 되었어요. 지난 일요일부터. 자, 그러니까 뭔가 하면 일단 광고를 하는 조건도 있어요. 아무나 광고를 할수 있는 게 아니에요. 광고를 하려면 일단 구독자가 1000명이 넘어야 되고요. 그리고 지난 1년 동안 총 시청 시간이 4000시간이 돼야 된답니다. 근데 이게 제가 12월, 그러니까 12월 초에 구독자가 만 명이란다. 만 명은 제 희망이고요. 1000명이 넘었잖아요. 근데 시청 시간이 충족하지 않더라고요. 그 시청 시간, 4000시간을 충족하는 게 시간이 꽤 걸렸고요. 그게 이제 지난 일요일에 됐다는 거죠. 그래서 한번 광고를 올려봤어요. 근데 이 광고를 올렸더니 뭔가 이게 좀 번잡하죠. 네, 번잡해요. 저는 이제 사진을 찍는 사람이다 보니까 단순한 걸 좋아하는데, 아, 이게 번잡하더라고요. 저는 사실은 근데 번잡하진 않아요. 제 입장에서는 저는 유튜브 프리미엄을 사용하고 있거든요. 자, 유튜브 프리미엄이 뭔가 하면 이건 가입을 하게 되면 유튜브 프리미엄 한 달에 뭐 얼마씩 내요. 만 원이 안 되는 돈을 내고 있는데 이걸 가입하면 광고 없이 모든 영상들을 볼수 있어요. 근데 이것도 일반 분들이 가입해서 사용하시기는 좀 부담되는 금액이잖아요. 그래서 뭐 그냥 사용하실 건데 그러다 보면 광고 나오면 좀 짜증 납니다. 뭐가 좀 설명 들으려고 그러면 광고 나오고 이러면 좀 짜증이 나는, 지금은 제가 잘 모르는데 1년 전에 그런 짜증이 났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일단 실험적으로 해보는 거고요. 이거 한달 정도 해볼 거예요. 근데 뭐 수익이 얼마 나지 않고 한 달에 뭐 3, 4만 원 정도 들어온다. 그러면 굳이 뭐 광고할 이유가 없죠. 제가 여러분들 불편하게 해드릴 이유도 없고, 그때는 제가 과감하게 광고를 그냥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쨌든 뭐 그런 이야기예요. 저는 이제 궁금해서 이게 과연 수익 구조가 어떻게 나오는지 궁금하잖아요. 유튜브를 이제 저도 유린인데, 유튜브 새내기인데, 아직 뭐 새내기죠. 제가 뭐 1년도 안 됐는데. 그래서 한번 보는 겁니다. 보는 차원에서 제가 이걸 하고 있고요. 좀 짜증나시는 분들은 조금만 참아주세요. 아마 이거 정리가 조만간 될 겁니다. 근데 또 이게 얼마 전이 아니구나. 어제 유튜브에서 또 메일이 왔어요. 지금부터 채널 멤버십을 사용할 수 있다고.
근데 이거 멤버십이라는 게 제가 알기로는 구독자가 꽤 되시는 분들만 할수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이거 제가 할수 있다는 게좀 의아하긴 한데, 어쨌든 그래서 차라리 광고를 없애고 멤버십 형태로 하는 게 어떨까? 요즘에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멤버십을 제가 지금 간단하게 만들어 봤거든요. 이미 빠르죠. 자, 메일이 오자마자 어제 고민해서 바로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사랑방 회원, 그리고 VIP 회원, 후원가. 이렇게 이제 나눴고요. 자, 사랑방 회원을 하시면 대부분 이제 여러분들이 사랑방 회원을 해주시면 대부분 혜택을 다 드리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위에는 뭐 이따가 설명드리겠지만. 자, 그래서 사랑방 회원을 가입해 주시는 분들에게는 이게 사진 촬영 팁이라든지 보정, 스페셜 영상을 한 달에 뭐한 번에서 두번 정도 올려드릴 예정이고요. 그리고 제가 어쨌든 업로드는 할 거예요. 공개 영상들 올라올 건데, 거기에 이제 예제 파일이 없으면 좀 아쉽잖아요. 그래서 예제 파일을 보내드릴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제가 올린 영상, 공개 영상이라 하더라도 예제 파일을 직접 받으셔서 따라해 보시면 훨씬 더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그런 영상, 그런 예제 파일 보내드릴 거고요. 또 제가 계속 지금도 라이트룸이라든지 포토샵에서 사용할 수 있는 프리셋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프리셋들도 제가 프리셋도 받으실 수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미공개 영상들이 있어요. 제가 미공개 영상도 보실 수 있게 그렇게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최근에 달 사진 합성이라든지 그다음 눈 사진 합성하는 거 올려드렸죠. 그런 소스들이 사실은 공개 버전에서는 제가 한뭐 세네 개 정도 공유를 해드렸는데, 생각보다 제가 이런 소스들을 많이 가지고 있어. 그래서 해당 영상들 있을 때 이런 소스들도 제가 가진 것들을 대부분 탈탈 털어가지고 여러분들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혜택을 가지실 수 있는 게 사랑방 회원이고요. 아마 가격 책정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5,000원 미만에서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거 만약에 여러분들 유튜브 프리미엄 가입하고 계신 분도 계시죠? 그런 분들은 한 달에 한 번씩 5,000원 미만의 이런 채널 멤버십을 하실 수가 있어요. 무료로. 그래서 그런 걸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활용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일단 뭐 작가 후원이라고 생각하셔도 되겠습니다. 제가 유료 영상들을 다른 채널을 통해서 올리고는 있지만, 여기 또 유튜브도 버릴 수가 없는 공간이고, 제가 유튜브도 열심히 할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이제 후원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커피 한잔 값이니까 커피 한잔 값, 저한테 커피 한잔 사주신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를 이제 일반적으로 응원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분들은 사랑방 회원해 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그리고 이제 VIP 회원 등급도 하나 제가 만들었는데, 이거는 제가 이제 VIP 전용 커뮤니티를 통해 가지고 유료 영상들을 따로 올려 드릴 거고요. 이건 뭐좀더 스페셜한 영상이 되겠죠. 그리고 커뮤니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언제든지 편하게 질문하실 수 있도록, 그리고 또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제가 뭐 글로 할수 있으면 글로 하고, 아니면 영상을 만들어서 이렇게 또 올려드리는 식으로 나름 질문 있으신 분들 궁금증을 해소하실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좀더 스페셜한 그런 포토샵 스페셜한 팁들도 제가 또 하나하나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또 위에서 아까 이제 포토샵이나 라이트룸 제가 프리셋을 만들고 있다고 했는데, 또 제가 만드는 액션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액션들도 제가 공유를 해드릴 거고요. 특히 이제 블로그 하시는 분도 계신가요, 여기? 블로그 하시는 분들은 블로그 팁들도 제가 많이 공유를 해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뭐 블로그 컨설팅도 조금 해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제가 해드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후원가라고 했습니다. 이제 뭐 쉽게 말해서는 이제 스폰서를 해 주시는 거죠. 저를 작가 후원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 있고요. 자, 이렇게 후원해 주시는 분들은 제가 또 그냥 넘어갈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언제든지 제가 어떤 보답을 해 드려야 되니까 일대일 질문을 어디서든지 언제든지 하실 수 있게 해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뭐 저도 제 생활이 있고, 그리고 뭐 외부 미팅이라든지, 그리고 영상을 촬영하는 시간이 요즘 많습니다. 그래서 바로바로 대답은 못 해드리더라도 이때의 질문 언제든지 편안하게, 마음 편하게 하시라고, 마음 편하게 그렇게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제 질문이 있으셔도 미안해서 질문 못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자, 그런 분들은 이제 저를 후원하시면서 언제든지 질문하시고 제가 또 편하게 대답해드리고, 이제 그런 시간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이제 이따금씩 올리는 이제 따끈따끈한 유료 영상들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뭐 가끔 이제 온라인 강좌, 유료로 온라인 강좌를 하는 경우도 있고 오프라인 강좌를 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경우에도 제가 가끔씩 초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이제 스페셜한 후원가가 되어 주시는 거죠. 네, 후원자가 아니라 저는 이제 후원가라고 이렇게 명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제 유튜브가 채널이 계속 성장을 하고 있고요. 한때는 그냥 그만둘까라고 생각도 하긴 했었는데 어쨌든 이렇게 성장을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 있다고 생각 하고요. 항상 감사드리고, 뭐, 굳이 채널 멤버십에 가입하시지 않는 일반 구독자분들께도 항상 더 좋은 영상으로 보답을 해드리겠습니다. 저에게 이제 커피 한 잔, 한 달에 한 번씩 사주실 분들만 이렇게 채널 멤버십 가입하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일반 구독자분들께도 항상 제가 감사드리고 있고요. 항상 더 좋은 영상으로 보답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엘란비탈 박승욱 작가였고요. 항상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여러분, 메리 크리스마스 보내세요. 안녕.